안녕하세요. 버블버블TV의 한PD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바다 친구들을 만나볼 건데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해마와 시모스라는 친구입니다. 해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모스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보이는 친구가 시모스라는 친구입니다. 영어로 시모스, 바다 나방이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기에 나방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걸어다니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용처럼 보여서 드래곤 시모스라고 하는데요. 용처럼 보이시나요? 저는 나방이 더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학명은 그리스 신화 페가수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귀여운 시모스 잠시 감상해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해마인데요. 시모스와 같이 소개시켜 드리는 건 같은 실고기목과 동물이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이 나서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해마는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영상을 보시면 눈이 정말 귀엽지 않나요? 저는 편집하면서 눈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해마의 학명은 히포캄포스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대 그리스어로 말을 뜻하는 히포와 바다 괴물을 뜻하는 캄포스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저도 다이빙을 하면서 해마를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영상을 편집하면서 해마의 귀여움에 더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귀여운 해마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저 귀여운 눈은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엔 더 길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귀여운 해마 보시면서 안녕!